이제 4라운드만을 남겨둔 K3 리그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두 팀의 대결 함께 하시겠습니다. 2022 K3 리그 포천 시민 축구단과 부산 교통공사 축구단의 27라운드 경기 포천 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강영호입니다. 도움 말씀에는 장성준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조만근 감독이 이끄는 포천 시민 축구단의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민 골키퍼, 김태은, 이충, 조한우, 김한빈, 인준현, 김태휘, 조한, 김영준, 노영준, 이광재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네. 이어서 김기화 감독이 이끄는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청효 골키퍼, 김민준, 노동건, 박태호, 권진영, 임유석, 정현식, 배진우, 이재승, 신영준, 이민우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네. 네, 주심일슬과 함께 양팀의 경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화면 왼쪽에 포천시민축구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 왼쪽에서 돌파해 들어갑니다. 아, 좋아요. 노영훈! 박스 안쪽, 박스 안쪽! 지금은 넘어졌는데 주심 신영준, 박스 안쪽. 자, 왼발 있죠? 신영준, 왼발로. 네, 자, 흐르고 이민우!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이민우! 네, 이민우가 올 시즌 여섯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정말 이 혼전 상황 속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왔었던 이민우 선수가 정말 강하게 임팩트를 맞춰 내면서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네, 이민우 선수가 방금 카메라를 보면서 하트 세레머니를 또 보여줬고요. 네, 여기서 신영준 선수 침착하게 오른발 슈팅. 여기서 흐름볼을 이민우 선수가 이 오른발로 골대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네, 지금 신영준 선수에게 순간적으로 두 명의 수비수가 붙게 됐었고요. 그것이 흐른 공이 완벽한 클리어가 되지 않은 볼이었는데 지금 이민우 선수가 침착하게 정말 마무리를 잘해줬습니다. 네, 올라왔는데요. 헤더! 골대! 골대 맞았습니다. 네, 지금은 김영준. 네. 김영준이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좋은 크로스 단체로 올라갔었고요. 지금 어려운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갖다 대는 그런 동작 굉장히 좋았는데 아쉽게 골대에 맞추고 갑니다. 오른발로 반대편 헤더! 지금도 날카로운 공격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이민우 선수였나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모습들이 오늘 부산에게는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선제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데요? 자, 조한우!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조한우! 네, 지금은 이 후방에서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던 부산입니다. 그 집중력이 떨어진 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집중하면서 마무리했던 조한욱입니다. 네, 지금은 이 선제골을 먹힌 지 12분 만에 조한욱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스코어는 1-1. 네, 지금 김용준 선수가 떨구는 동작 굉장히 좋았었고요. 이 노동건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긴 했습니다만 이 득점에 성공하는 조한욱 선수입니다. 지금은 원샷 원킬 그 정신을 완전히 보여줬습니다. 조한욱. 지금부터는 분위기가 또 달라지겠죠. 네, 좋아 보입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1-1. 이 팽팽한 경기로 일단은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네, 정말 치열했던 양팀의 전반전이었고요. 선수들 K3 리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끝까지 부상 없이 즐겨줬으면 좋겠고요. 네, 주심일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포천시민축구단, 왼쪽에 부산교통공사축구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지금 오른쪽 박스까지 넘어졌는데요. 자, 찍었습니다. 포천시민의 김영준이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네, 지금도 이 한 번에 넘어온 볼을 이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서 뒤로 넘겨주는 동작 굉장히 좋았었고요. 이 김영준이 머리로 터치를 가져가면서 지금 파울이 있었는데 지금 주심은 안쪽에서 파울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지금 PK를 선언했습니다. 네, 김영준. 박정효!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지금 다음. 좋습니다. 왼쪽에 자, 패스 좋은데요? 여기서 찍고! 지금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문전 앞에서 위협적인 순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노영훈 선수가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파고들었었고 왼쪽 황건혁 좋은데요? 수비에 육탄 방어가 있었습니다.
황건혁의 왼발 슈팅. 네, 터치 굉장히 좋았고요. 드리블 돌파 이후에 슈팅까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됐었는데 지금은 김태훈 선수의 커버가 굉장히 좋았네요. 네, 지금 같은 경우 이 오른쪽에 선수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잖아요. 공이 살짝 흘렀고 다시 한번 왼쪽. 옆으로 흘렀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 권용현 선수에게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네, 임유석 선수가 굉장히 날카로운 위치로 크로스를 올려줬고요. 지금 권용현 선수가 올라가는데요. 아, 공간 좋아요. 오른쪽 좋아요. 오른쪽. 자, 한건용 패스. 신영준의 역전골이 나왔습니다. 네, 현재 스코어 2대1. 부산교통공사가 한 점 더 앞서 나갑니다. 네, 이것이 정말 부산이 바랬던 역습 과정입니다. 정말 빠른 템포로 공격에 나섰었고 이 중앙 미드필더에 위치했었던 한건용 선수가 오른쪽으로 빠져나갔고 그러면서 신영준 선수가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생긴 공간에서 이 정확한 패스 그리고 완벽한 마무리를 통해서 또 리드를 가져가는 부산입니다. 네, 지금 한건용과 이 신영준의 콤비 플레이를 한 차례 볼 수 있었고요. 결국에는 부산교통공사 한 점 앞서 나갑니다. 스코어는 2대1. 자, 이렇게 되면 신용 이 K3 리그에는 이제는 절대적인 강자도 그리고 절대적인 약자도 없다 생각 드는데 그리고 지금 권용현 후반 교체로 들어와서 결국에는 쐐기골을 박아넣었습니다. 자, 그동안 득점이 터지지 않으면서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었던 권용현 선수인데 정말 감각적인 로빙 슈팅으로 올 시즌 첫 골을 신고해냅니다. 네, 지금은 원샷 원킬 이 후반전에 권용현 선수 공을 많이 잡지 못했는데 지금은 한 번의 기회를 그대로 골까지 연결시켰습니다. 스코어는 3대1. 네, 지금도 득점을 터뜨리고 나서 됐다라는 표정에 지금 또 보이고 있는 권용현 선수인데 지금 확실히 클리어가 되지 않았던 공이 흘렀고 지금 권용현 선수가 끝까지 집중을 하면서 또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도 포천시민축구단의 센터백이 약간의 미스를 이용한 기회를 명준 김영준. 자, 김영준 좋아요. 자, 올려주고 아직 공 살아 있습니다. 자, 세컨 볼 등졌고요. 여기서 자, 김영준 놓쳤습니다. 네, 보천 시민 아까운 기회를 또 한 번 날렸습니다. 김영호. 네, 세컨 볼에 대한 집중력 굉장히 잘 가져갔었고 지금 이 김영준 선수가 발을 갖다 대는 순간 들어갔다라고 봤는데 아쉽게 조금 빗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 좋은데요. 자 이충. 네, 이충 선수가 헤딩골로 따라가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시간대에 지금 따라가는 득점을 기록했다는 것은 정말 앞으로 남은 경기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경기 안 끝났습니다. 현재 스코어 3대2. 따라가는 득점을 만들어낸 이충 선수. 네, 지금 이 아무래도 이 높이를 활용한 공격이 반드시 필요를 썼던 포천인데 크로스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충 선수의 러닝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지금 경기 막바지로 갈수록 더욱 길게 수비 헤더. 세컨 볼! 살짝 벗어납니다. 자, 네, 지금 흘러나온 공에 대해서 이광재 선수가 슈팅을 가져갔는데 약간은 벗어난 것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 공격 슈팅까지 시도했다는 거에 의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경기입니다. 그리고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이제 후반 추가 시간도 모두 지나갔고요. 그리고 주심의 휘슬과 함께 오늘 양 팀의 치열했던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이 3대2로 포천시민축구단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